그러면 여기도 한번 처음도 한번 받으셔요. 예. 태사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예. 저기 뭐야 우리 회원님들은 한 번이 저기 저기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태사님은 그러셔? 예, 여기까지밖에 처음. 어. 여기서부터 다시 좀 한 번씩 나가게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시작.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보랴하고 제주어선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지 다시. 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빌려를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려. 빌려타고 다시 시작. 빌려타고 그렇죠. 제주어선 빌려타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시작. 해남으로 으로 오륙박에서 해줘야 돼요. 해남으로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도든 해넌 보성읍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어디서부터죠? 우리 저기, 거기까지 배웠어요? 저기 비쳐 입고까지 배웠어요. 보성은 비쳐 입고요. 예, 다시 갑니다.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헤이. 고향을 보랴하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어디로 갈지 흥양우 도든 해논 시작 흥양우 도든 해논 보성읍 비쳐 있고 보성읍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자 거기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장단이 이제 또 꼬이게 됩니다. 고산의 아침 안개 그렇게 토막을 지어줘야 돼요.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천지 그렇죠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헤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읍 비쳐 있고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읍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침이 조금 송 선생님 좀 침이 길어요. 거기서 빨리 조금 끊어 조금 더 빨리 끊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서 잠깐 힘들어져요. 예. 네? 할 때. 고산. 침에서 아, 침이 좀 아, 길어. 고산의 아침 안개 이렇게 끊어 주셔야 돼요.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천지 그렇죠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참 여기서 또 한 가지 송 선생님 네. 있지요 그 끝박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런 거 그 카운트가 정확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끝박을 끝박까지 가 최후의 12박까지 꽉 채우세요. 예, 예. 예, 거기서 잘라먹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단이 안 맞아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모든 해는 보성 비춰 있고 시작 흥양은 모든 해는 보성 비춰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거 같이 한번 해보시어요. 되는 데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한평전지 시작 한평전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으로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잘하셨어요 자자 북을 다 잡으셔요 북을 잡고 이제 하지 않... 고산 거기서 거기 네 번째 방에서 시작하는 거죠? 예 고산의 예 네 번째 방에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도 영 네 번째 방에서 영암을 둘러있네 이렇게 가면 돼요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고산이 세 번째 방이니까 하나 둘 셋 아 네 번째 방 하나 둘 셋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도 네 번째 방 영암을 둘러있네 다시 주물러 덩궁 네 덩궁 따궁 딱딱 첫 번째 방이에요? 궁. 그렇죠. 나, 그러면 이제까지 첫 번째 방인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궁따가 한 박 첫 박이고 궁따따가 두 번째. 아니죠. 덩 궁이 두 번째 박. 딱이 세 번째 박. 그다음에 궁이 네 번째 박. 다섯 여섯 딱딱이 다섯 여섯. 그다음에 궁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열두 박이잖아요. 덩궁 따궁 따각 궁궁 척궁궁 궁이 열두 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을 해야지 열하고 아무튼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동궁 따궁 따딱 궁궁 턱궁궁궁궁 동궁 따궁 따딱 궁궁궁궁 자, 자 선생님 보세요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이렇게 하자. 우산의 아침 안개. 아침 고산의 아침 안개가 들어가죠. 안개까지. 열 박이 한 장단이라고. 열두 박이 한 장단이요. 열두 박이. 예. 그러니까 네 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개까지는 거기가 한 장단이란 말이죠. 예. 고산의 아침 안개. 안개까지가 한 장단. 한 장단. 고산. 그다음에 에 하고 뒤에 또 세 박자가 더 안개가 더 가. 예. 예. 영의 이제 네 박자. 예, 네 박자. 그렇게 아주 그냥 톱니바퀴로 톱니바퀴로 탁탁탁 몰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장단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예. 아, 그게 집에서 쳐보니까 영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것을 다 적으셔. 언제 친대 나는 그렇게 연구를 하셔요. 그렇게 연구를 안 하면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예. 오자 앞에다가 아 그러면요 그러면 그렇게 써야 돼. 아자 앞에다가 칠 써놓고 아무녀 아무녀 그렇게 정교하게 안 할 수 없어요. 안 되고 말고요. 아니, 자주 따라하다 보면 그게 익어지는 건가요? 오늘 무슨 익어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적어서 해야 되는 것이요. 서양마가는 사람들 봐봐. 악보 하나씩 보고 한 알에 한자 딱 이렇게 두 이렇게 한 자씩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르륵 건지 넘어가면 되겠어? 나는 기초를 아예 모르니까 저렇게 적을래도 적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적어. 그걸 왜 못 적어? 아 전혀 모르는데. 그 가사 위에다가 1, 2, 3, 4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이지. 12박을. 아가 그러면 7박자. 그냥 따라 하시다가 나중에 읽으면 하셔도 돼요. 그래도 돼요. 지금 바로 적어 안 되시는데.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조금 더 있다가부터 적어. 장단 안 가르쳐주고 노래만 가르쳐주는 데도 있어요. 아 그럼요. 이거 안 잡아봤지. 장구도 안 잡아봤지. 그리고 완전히. 세상에 노래만 하셨구나 그냥. 그러니까 장단을 못 맞춰.